광주 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이 하정욱 미술관으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의 2,500여 점의 미술품을 기증한 하정욱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인데요. 개관을 기념해 세계적인 미술가의 대표작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같은 듯 서로 다른 점들과 선들의 나열. 이 안에서 채움과 비움, 존재와 비존재, 그리고 현실과 비현실이 만납니다. 세계적인 작가 이환의 작품이 전시된 이곳은 광주 시립미술관 분관인 하정욱 미술관입니다. 광주의 2,500여 점의 미술품을 기증한 하정욱 선생을 기리기 위해 종전 상록전시관을 새롭게 단장하고 이름을 바꿔 달았습니다. 제1교포 사업가인 하정욱 선생은 세계적인 미술가들과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수집해 국내 미술관에 기증해왔습니다. 가장 많은 작품을 기증한 광주는 하정욱 선생에게 아픔의 역사를 함께해온 특별한 도시입니다. 우리 동포들의 돌아가셨던 분들에 대한 이혼을 하는 마음, 기도를 올리는 마음, 그런 의미로서 광주가 이 시대의 최고의 내 컬렉션이 맡고 있는 지 아닌가. 광주가 가장 많은 이환의 작품을 소장하게 된 것도 하정욱 선생과의 인연 때문입니다. 같은 제1교포였던 청년 이환은 하 선생의 전폭적인 후원을 통해 세계적인 작가로 성장할 수 있었고 그 후원의 결실인 37점의 작품들이 개관 기념전을 장식하게 됐습니다. 컬렉터와 그 작가의 만남으로서 오늘 이런 훌륭한 작가가 성장하게 되고 또한 그런 작품을 가지고 우리 미술관에서 개관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광주 시민으로서는 대단한 영광이고 좋은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정욱 미술관은 오는 6월 25일까지 이환의 작품을 전시하고 이후에도 하정욱 선생이 기증한 2,500여 점의 작품들을 차례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